사태의 근원은 이렇습니다. 좀 긴 사연일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종신 후보와 오웅만 후보 사이에 생겨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의 대표단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정리된 일을 그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두 후보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분쟁이 없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분쟁의 씨앗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영희 후보와 노학래 후보 사이에 순위를 대표단이 뒤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총선 이후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던 배경과 그리고 동기와 위원을 그렇게 구성하기로 하였던 이유를 어디에선가 상실해버리고 전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기구로 남겨두는 저희의 과실이 대단히 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8일입니다. 비례후보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대표를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과를 기다리셨던 분들께서 왜 이렇게 결과가 빨리 집계되지 않는지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19일부터 주로 경북 지역 몇 군데의 현장 투표에서 선거인 명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람이 보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선거인 명부를 저도 보았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는 후보 측의 요청, 열람해달라는, 하게 해달라는 후보 측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아마 보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투표소의 경우는 당권자가 가나다신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선거인 명부에 선거관리인이 4명이 등장합니다. 그 선거관리인이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4분의 서명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료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씨부터 박씨까지는 A가 그리고 그 뒤부터 이씨까지는 B가 이런 식으로 4명이 선거인 명부를 4등분해서 서명한 명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처음 본 공동대표 중에 한 분께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확인해 보아야 되겠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을 유효 처리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더 부정의 의혹까지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투표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씨가 오면 A관리인이 서명하고 이씨가 오면 B관리인이 서명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의문이었습니다. 오웅만 후보 측에서 윤금순 후보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명부만 보아도 도저히 그대로 투표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이외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저도 한두 군데의 투표 서명부를 더 본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투표함들에 대해서 오웅만 후보 측이 이의를 받아들여서 무효 처리하였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 개의 무효 처리된 투표함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몇 개가 이렇게 드러나자 오웅만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추가적인 명부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체의 명부를 다 받기에는 시간상으로 매우 부족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몇 군데라도 추려보자 그래서 아마 수십 군데의 명부를 보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도달하는 대로 명부를 제공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장님의 확인으로는 오웅만 후보 측에서 한 15개가량의 명부에 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셨고 당시 선관위 위원들께서 직접 명부를 확인한 결과 그 의혹은 근거가 약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 이의를 기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때 처리됐던 이의가 기각된 것들도 이번에 부정사례로 들어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사례가 어떤 투표소에서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목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무효 처리된 투표소라 할지라도 조직적인 부정이 있다면 이후에 무효 처리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전수조사를 해봐서 그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표가 더 많아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까지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선관위의 이의신청이 계속 이어질 상황이었고 또는 후보들 사이에 검찰 고발 이야기까지도 그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저희는 우려했습니다. 대표단은 우려했습니다. 선거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완전 전수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할지 매우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적어도 비례 10번까지는 당선될 것이다. 결국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문제가 된다면 총선이 끝난 직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혹시 5만 후보까지 당선되지 않아서 후보 간 순번이 바뀌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큰 것이 있다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퇴까지 포함하여 책임진다는 취지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대표단회의 결정에 기재해 두는 것으로 사퇴를 종결시켰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측 이의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두고 그리고 일정 시기에 그것을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두고 이의가 그 다음에 제기되면 그 이후에 이의를 계속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검찰에 고발하면 그 자체로 그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되면 될 일이었는데 대표단은 많은 우려를 가졌고 혹시 저희 통합진보당의 내부에 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통합이 혹시 깨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를 잠재우는데 대단히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서 후보들의 후보 자격 자체, 당선자 자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거취도 후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었다 싶은데 당시에는 대표단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때 하였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대단히 선관위의 기능을 떨어뜨린, 선관위의 결정의 권위를 떨어뜨린 그리고 기능을 무력화시킨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영희 후보와 노한경 후보와 이의를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제에 현장 투표소가 있었는데 이 투표함이 그 선거관리인의 서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함 무효 처리에 대해서 이영희 후보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노동자들은 당을 믿고 와서 투표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잘못으로 이것이 투표함을 무효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제기하셨습니다. 투표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투표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처리 또는 재투표를 제기하셨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도 이 제기를 조직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규정에 따라서 무효 처리한 것은 유효로 바꿀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곳 한 곳만 재투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당이 정말 선거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즉시 세우는 것이 매우 시급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단이 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저희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 투표함 문제에 관해서 이영희 후보는 해당 투표함을 유효 처리해서 비례 8번을 배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셨고 노원래 후보는 무효 처리를 계속한 뒤에 자신을 비례 8번으로 확정해서 공고하면 노동계를 고려해서 10번으로 양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자세히 자료에 썼는데 20일 밤에 마지막 합의를 하면서 노학민 후보가 원래 8번이지만 양보해서 10번으로 처음부터 공고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직접 김신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전화를 걸어서 요청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어떤 문구로 결정사항을 남겨주실 것인지까지도 저희 대표단이 자필로 써서 전해드렸습니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투표 결과를 대표단이 나서서 무시했습니다. 당의 잘못 때문에 그 투표 결과상 이영희 후보가 불이익을 보았는데 그것은 당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지 노항래 후보에게 양보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개별 후보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비록 선관위에 전달한 그 공고 문구에서 노항래 후보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원의 의사결정은 개별 후보가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단의 정치적인 해결 노력도 당원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권을 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직접적인 행위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전화를 드려서 선관위 확정 공고를 다음날 아침 9시로 미루어질 것을 요청드렸고 대표단 결정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려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기위원회에서 그 잘못에 대해서 판단받고 징계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향후에 만들어질 이 사건 처리와 관련된 특별기구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인 저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기위원회에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의 오랜 법 그리고 당의 기반 노동자와 농민들과 이 비례 후보 경선 과정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동대표단 그리고 특히 저는 매우 무원칙하게 임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섞여서 어떤 말이라도 어떤 의견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다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점이 너무나 큽니다. 사태의 연원은 여기였습니다. 총선 이후에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문제가 야기된 이 네 후보의 선본에서 위원을 파견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오흥만 후보가 채 확인하지 못한 것, 그리고 윤금순 후보가 채 소명하거나 항변하지 못한 것, 그리고 둘 사이에 합의됐던, 공식적으로 합의했던 그 문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이 남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거제 투표소에서 있었던 당의 잘못, 이것을 이유는 무엇이며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후 마무리를 위해서 원래 4월 13일 대표단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역시 그렇게 그래서 각 후보의 선본의 관계자들을 직접 모시는 위원으로 보내주십사 요청드린 것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가 서로 쌍방 당사자로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여러분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무효 처리된 그 현장 투표함은 과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었는지는 전혀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한 달 전에 해명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당연히 이 문제가 거론되었어야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 정도는 정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거제투표함의 문제도 역시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유효로 처리됐던 다른 투표함들의 명부 그리고 용지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과 조작 가능성이 무려 현장 투표의 80% 내지 90%에서 발견되었다. 전체 5,200, 5,300, 5,200가량 되는 투표 용지 속에서 유효한 것은 300개밖에 없다. 이 말만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의문을 가집니다. 목적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위원들을 그렇게 구성했던 이유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제가 드린 글에 의문을 썼습니다.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졌던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그럼 다시 한번 전체를 다 따져보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대표단이 합의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목표, 구성의 위원 구성의 원칙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선 이후 관악을에서 후보 사퇴 이후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산의 한 요양원에 내려갔습니다. 하루 10시간 요양 보호사들과 함께 노동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저 스스로는 돌아볼 점이 있어서 새로운 전망을 내기 위해서 갔으나 그 기간 동안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고 저는 그것을 단 하나도 통제하거나 제대로 보고받지 않아 방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후보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로 했던 진상조사위원회, 그렇게 만들어진 구성된 위원들이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선거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했습니다.